시장 분석 드릴 종목은요, CS 홀딩스입니다. CS 홀딩스. CS 홀딩스가 오늘 중대 지지선을 깼습니다. 자, 매물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에 한번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은요, 오늘 종가가 69,000원에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매물 압력이 지금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동종목은 금융업이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재무구조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상이 없는데 왜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가? 주가가 반등권이 한번 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계속 하방 압박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고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한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공하고 있는 저희 카페입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지금 매물 압박이 아주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권이 오면 아직도 계속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물량을 패대기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존재한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잠재자산이 싼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해 놓으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바로 여러분들 수익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자, 동종목 오늘 중대 지표를 깨기 때문에 하방 압박이 가속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고요. 추가 상승을 당장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